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에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 한번 제가 만들어 보면은 클래스 my 클래스 그다음에 public 하고 그다음에 my 클래스.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름을 적고 소괄호 적고 cout hello world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my 클래스 하고 my object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 hello world라고 찍힌다는 거는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성자라고 해요. 생성자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클래스의 변수,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변수라고 할게요. 여기서 클래스 변수가 만들어질 때, 생성이 될때 실행되는 게이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생성자를 보시면은 소괄호가 있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함수에서 매개변수 받는 것처럼 생성자에서도 매개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비워놨기 때문에 딱히 어떤 변수를 전달하지 않고 바로 생성을 했던 거예요. 예로 들어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브랜드 스트링 모델 인트 이열 그다음에 카. 생성자는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string b, string m, int y 하고 brand b, model m, 다음에 year y. 만약에 이카 클래스를 초기화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카 오브제 1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성을 할때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를 넣어줘야 돼요. 지금 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대 소나타 2000. 그다음에 기아 K5 2010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브랜드 모델 2열 해놨던 것처럼 cout 카1 브랜드 모델 2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현대 소나타 2000 기아 K5 2010 생성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만약에 클래스 안에 이런 식으로 브랜드 모델 이어라는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속성 값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식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현대 소나타 200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 각각의 값이 B, M, Y에 들어가서 브랜드 모델 이어를 초기화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생성자는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속성 값들을 초기화를 할때 많이 사용돼요. 다음으로 다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my 클래스 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일단은 그냥 따라 하시라고 했잖아요. public 하고 여기서 int x 여긴 private 하고 int y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이 상태에서 제가 my class 다음에 my object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my object x는 25. 마찬가지로 y도 한번 바꿔볼게요. y도 50 이렇게 바꿔서 얘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y쪽에서 에러가 나요. 지금 y is a private member of my class. 이 public이냐 private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요. public은 우리나라 말로 공적인, 그리고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사적인, 나만 그 클래스 자기 자신만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릭은 클래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퍼블릭에 있는 여기 속성 X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바깥쪽에 있는 메인 함수나 바깥쪽에서도 이 X를 접근하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Y 같은 경우에서는 프라이빗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 클래스 안에 있는 코드만 이 y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려면 얘를 지우고 실행 하면 public 관련된 속성 값만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my 클래스 한 다음에 public, private 없이 int x, int y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에러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privat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속성 값만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public int x 다음에 private int y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명령어도 똑같아요. 여기서 hello void hello public 해놓을게요.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즉 선언이랑 정의까지 다 할게요. cout public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void hello private이라고 할게요. private. 이 상태에서 제가 public을 호출한다 그러면 my object hello public 해가지고 실행하면 지금 hello public이 실행돼서 public까지 호출이 되는데, 만약 제가 hello private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y를 수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hello private이 my class의 private member로 private로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서 제어를 할수 없죠. 반면에 지금 hello private 이걸 지울게요. 우리가 아까 my object 해가지고 y는 50이라고 하면은 이거 수정을 못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y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이 my class 안에 있는 코드는 y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y 해가지고 y를 값을 증가시키는 코드를 넣어주고, 여기에 y가 같이 출력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 전에 여기 줄 바꿈 기호도 넣을게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 값을 일단 처음에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public 1, public 2, public 3과 같이 이 클래스 안에서는 y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거는 C++ 11 버전 이상부터 된다고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public이냐, private이냐에 따라서 접근을 할수 있는 속성과 명령어들이 나눠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public private 없이
바로 여기다가 입력하는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 클래스의 생성자와 그리고 퍼블릭, 프라이빗 이 범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